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전에 어센티케이션이란 어센티케이션 모듈과 이번 릴레이션십 모듈 간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여기 제가 템프에다 좀 정리를 해둔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된 것을 보고 같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이걸 공부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에피소드는 그 외에도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라우터를 수정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럼블 리스팅의 라이브러리의 라우터 이 부분 있죠. 라우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추가된 것이 있죠. 요 리소스 세션 얘도 추가를 했고 세션 컨트롤러 요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왜 이걸 추가했는지는 지금 말고 나중에 따로 볼 거예요. 우리가 볼 거는 요 부분입니다. 리소스에서 비디오를 추가했습니다. 비디오 컨트롤러. 그죠? 그리고 스코프에서 매니지라고 해서 빌드 스코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여기에다 그냥 그대로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따로 한 이유는 뭐냐니까 이렇게 파이프 스루에다가 authenticate user 이걸 추가를 했어 그래요. 그래서 요즘 비디오 컨트롤러 리소스 여기에서 여기 뭐예요? 얘는 이제 파이프를 할 때 이걸 통과하도록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죠? 위에는 지금 현재 그 브라우저만 통과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브라우저 통과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브라우저 파이프라인에서 럼블 웹에 OS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는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유저 세션즈에 다 적용이 될 텐데 그리고 요 비디오에 관해서는 럼블 웹 OS 이 모듈 그러니까 플럭 모듈이죠. 이 플럭 모듈뿐만 아니라 authenticate user라고 하는 펑션도 여기에서는 적용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조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로 비교를 해볼까요? 이전에 우리 authentication에서 구성됐던 보시면은 여기서 auth 부분을 볼까요? auth가 이렇게 init과 call, login, logout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authenticate는 user 컨트롤러에 우리 담았었잖아요. 유저 컨트롤러에 밑에 보시면 authenticate 부분이 있죠. 요만큼 그죠? 그래서 유저 컨트롤러에 authenticate를 플러그로 만들 플러그 펑션을 만들어서 플러그 펑션을 이렇게 불러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컨트롤러에서 index와 show인 경우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경우에 authenticate 펑션을 호출을 해서 그죠? 얘를 실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든 컨트롤러에 있는 모든 웹 인터페이스는 이 OS의 init과 call 이 두 개는 무조건 거쳐야 돼요. 왜 두 개를 거쳐야 되느냐니까 이 두 개가 이미 우리 라우트에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라우트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라우트에 맨 밑에 plug rumble web OS로 지정이 돼 있죠. 그리고 브라우저 파이프라인을 다 거치도록 지금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파이프 스루 브라우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방문하든 간에 얘는 거치는데 유저를 방문할 경우 유저 컨트롤러를 호출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얘를 더 거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 추가적으로 authenticate를 더 거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 세션 컨트롤러도 구성을 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구성을 했었죠. 여기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authentication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얘를 어떻게 바꿨느냐 하니까 유저에 있던 authenticate를 auth 모듈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auth 모듈 보시다시피 이 지금 rumble web auth예요. 이 rumble web auth에 authenticate user를 넣었단 말이에요. 옮겨왔죠. 그리고 라우트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줬느냐 하니까 럼블 웹 OS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authenticate user를 가져다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유저 컨트롤러에는 이제 더 이상 authenticate user라고 하는 것이 밑에 없죠? 없습니다. 옮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lug authenticate user를 또 쓰고 있어요. 여기도. 그죠? 유저 컨트롤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authenticate user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니까 OS에 있단 말이에요. OS에 있는 얘가 authenticate user라고 하는 것이 라우트의 rumble web OS 플러그로서 호출이 되느냐 하면은 호출이 안 돼요. 얘는 init과 call만 합니다.
init하고 call 두 개만 호출해요. 럼블웹OS에서.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 두 개만 호출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호출 안 해요. 나머지 애들은. 그죠? 얘를 호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럼블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럼블웹 파일이죠. 럼블웹 파일은 그러니까 웹 인터페이스 파일들. 웹 인터페이스 파일이라 그러면 컨트롤러가 있고 뷰가 있고 라우터가 있고 채널이 있고 얘들이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렇죠? 웹 인터페이스 파일인데 웹 인터페이스에서 컨트롤러에 보시면은 이렇게 럼블웹OS에서 only authenticated user 다음에 2라고 적어놓은 것은 얘가 아규먼트가 두 개란 말이에요. 아규먼트 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 얘를 임포트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해왔고 그리고 보시면은 라우트에서도 얘를 가져왔어요. 임포트. 그죠? 그러니까 이제 라우트와 그리고 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들이 얘들을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컨트롤러도 펑션입니다. 펑션이고 그리고 라우터도 펑션이에요. 그죠? 라우터 자체가 펑션입니다. 얘가 전체가 다 펑션이란 말이에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모든 게 다 펑션입니다. 그냥 모듈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이 모듈도 사실상 전체가 하나의 펑션입니다. 그죠? 이 펑션 속에 다른 펑션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크로 형식의 펑션도 들어가 있고 그죠? 얘네들 다 매크로잖아요. 매크로라고 형식의 펑션들이 들어가 있는 전체의 펑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럼블웹에서 라우트에다가 임포트를 했죠. 임포트를 했으니까 이제 라우트 부분에서 이렇게 불러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Authenticate User. 그죠? 마찬가지 컨트롤러에도 럼블웹의 컨트롤러 부분에도 얘를 우리가 임포트를 했잖아요. 임포트 어디 갔나요? 이렇게 임포트를 했으니까 이제 컨트롤러에 대응하는 OS든 유저든 비디오든 뭐든 간에 얘를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비디오 지금 유저에서나 얘를 불러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 Authentication에서 구현했던 기능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Authenticate User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는 유저 컨트롤러 혼자만 썼다가 지금은 얘를 RumbleOS로 옮겨놓고 여러 모듈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지금 현재로는 얘와 라우트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라우트. 라우트에서 Authenticate User 쓰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뭐 라우트 외에 다른 모듈들도 이 Authenticate User라고 하는 모듈을 펑션이죠. 펑션을 불러다 쓸 수가 있죠. 이 펑션은 이제 플러그로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플러그예요. 플러그. Authenticate User라고 하는 플러그죠. 플러그라고 하는 게 별 게 아니에요. 그냥 펑션입니다. 펑션, 플러그도 그냥 펑션이에요. 플러그는 매크로이고. 자, 이렇게 바꾼 것이 첫 번째 바꾼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까지 쭉 정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디오도 마찬가지 비디오 스크립트 부분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만들어진 데에다가 이 부분이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제네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만큼 만들었죠. 여기 만드는 데다가 이렇게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줬느냐 하니까 belong to user, belong to category 이렇게 정립니다. 그래서 비디오는 그 사용자, 유저에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만 나중에 만들 거예요. 럼블 멀티미디어 카테고리 만들어서 카테고리에 속하도록도 할 겁니다. 지금은 요 부분만 추가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 belong to user 달라진 건 없습니다. 조금 이따 요 부분 보겠습니다.